안녕하세요. 반호가의 성형외과 오창현 원장입니다. 제일 중요한 효과죠. 정면 효과는 뭐냐면 내가 거울을 정면으로 봤을 때 변화를 느낄 수 있냐 없냐예요. 그걸 못 느끼면은 윤곽수술은 할 필요가 없는 제일 중요한 넘버원 효과입니다. 사람의 턱의 형태에 따라서도 수술법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. 맞습니다. 네. 뼈만 줄여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근육 혹은 신부 지방도 조절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. 또 어떤 경우는 골격의 발달보다는 살의 발달이 많기 때문에 살을 줄여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비질골 절제술이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데 이 비질골 절제술이랑 뭐죠? 개념으로 볼게요. 사각턱 수술을 하는데 요 턱에 꺾어진 각이 아니라 각도를 조절하는 게 일단 첫 번째 계획입니다. 어떠한 각도를 우리가 만들어줬을 때 가장 정면에서 봤을 때 턱선이 예쁜 라인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고요. 두 번째는 아래쪽에서 봤을 때요턱 뼈의 벌어짐이에요. 이건 서양 사람 얼굴 모형이니까 굉장히 좁죠. 하지만 많은 동양인들은 이거보다 좀 넓거든요. 이 넓었을 때 바깥면의 뼈의 두께감을 줄여서 좀더 좁아 보이는 효과를 만드는 게 피질절골술이고요. 이런 피질절골술은 많은 경우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요. 실제로 저도 사각턱 수술할 때한90% 정도는 피질절골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. 나머지 10%는 어떤 수술인가요? 턱 유난히 폭이 좁은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은 굳이 피질절골 안 해도 되는 케이스. 긴곡선 절제술은 엄밀히 말하면 정면 효과를 잘 보기 위한 수술이라기보다는 턱선의 각도를 가장 이상적으로 만들면서 이 차각을 만들지 않기 위한 방식이고요. 정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피질절골, 저작근 절제술, 협부지방 절제술 이런 것들의 조합입니다. 필요한 만큼의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거죠. 물론 턱의 각도가 바뀌면서 그 각에 의해서 슬림해 보인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정면 효과를 만들게 됩니다. 정면 효과와 측면 효과를 같이 볼 수도 있겠네요. 같이 봐야 되는 거죠. 정면 효과는 말한 대로 가장 중요한 효과라 그랬죠. 왜냐하면 본인이 거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효과니까요. 직접 거울을 정면으로 보니까. 근데 측면 효과는 엄밀히 말하면 본인보다는 타인에게 더 많이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. 자신의 완전한 측면을 사진 이외에 자기는 본 일이 거의 없어요. 하지만 수술 완성도 높아지려면 정면만이 아니라 측면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차각이 생기면 안 되고 자연스러운 각도가 나와야 되고 뭔가 매끄러운 연결선을 보여줘야 되거든요. 그 정면 효과, 측면 효과가 합쳐져야만 이상적인 수술 결과로 할수 있습니다. 윤곽 수술할 때 정면 효과를 못 보는 경우도 있나요? 있죠. 쉽게 말하면 사각턱 수술했는데 정말 귀밑 각만 살짝 친 경우 정면 효과 전혀 없어요. 이거 서양 사람 얼굴 뼈입니다. 이 사람들은 폭이 되게 좁아요. 그리고 앞뒤가 엄청 길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입체감을 표현할 때 가장 최전방과 최후방의 뎁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깊이가. 이 사람들은 그런 얼굴형인 거죠. 근데 많은 동양인들은 앞뒤가 좀 짧고 넓단 말이에요.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를 이렇게 쌍뚱 잘라버리면 오히려 앞뒤가 짧아진 느낌이 들어요. 그리고 여기에 부착해 있던 근육이 수축해서 위로 올라가겠죠? 그러면은 각은 없어졌는데 오히려 더 넓어 보이는 경우도 생기고 어떤 경우는 효과를 못 보는 경우도 생기죠. 그래서 사각턱 수술도 정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좀더 의료진의 좀 세심한 노력과 수술이 필요합니다. . 사각턱 수술 후에 정면 효과를 충분히 못 보는 대부분의 경우는 각을 오히려 너무 많이 친 경우가 많고요. 각을 많이 치게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뒤까지 심도 깊이가 좀 얕아지고 근육이 뭉쳐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한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. 두 번째는 본인이 얼굴이 넓은 이유가 뭔지를 정확히 진단해야 됩니다. 과연 이게 골격의 문제인지, 근육의 문제인지, 아니면 지방층의 문제인지 그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야만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. 항상 뼈술만 하는 건 아니고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수술법이 존재하니까 얼굴에 폭이 넓어서 고민이시라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